네, 안녕하세요. 장재승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리스찬의 환대 서비스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기쁘게 살기 사람이 정말 소수, 이제 별로 없죠. 우리가 서로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환대를 해야 되는데, 이 환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그 전에 유도 선수, 송대남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순간입니다. 그 송대남 선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의 표시가 아주 그냥 충만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송대남 선수가 이 기쁨을 얼마나 유지를 했을까요? 과연 이분이 지금도 이런 기쁨 속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건 순간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영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계속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뭐를 찾아요, 주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죠. 돈 가지고 우리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면 기쁨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들이 나를 환대를 해주죠. 우리가 또 환대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에서 그 환대 산업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호텔 산업이라든가,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특히 노래방 같은 음식점, 그 다음에 그 크루즈 여행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환대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환대 산업은 무엇을 주로 목적으로 합니까? 그 고객들에게 다른 조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만들어줌으로써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환대산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죠. 그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대산업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환대를 살수 있다, 기쁨을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돈을 다 많이 벌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돈만 많으면 정말 뭐 거의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니는데, 그 돈만 많다고 정말 우리가 기쁘게 계속 살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립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가족에게 비극적인 불행이 안 닥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돈만 가지고도 기쁨이 충족되질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그 김정은이가 보이죠. 김정은이가 얼마나 환대를 많이 받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때문에 환대를 가질까요? 받을까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환대를 받는데, 권력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또 김정은이가 뭐를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거 최고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스스로 만드는 겁니까? 남이 나를 환대를 해주기 때문에, 나를 떠받쳐주기 때문에, 응? 나를 위로 치켜 올려 세워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죠. 자,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울까요? 개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개가 귀여워서 키울까요? 그것보다는 개가 나를 환대해주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면 나를 제일 맞이해주는 게 누구예요? 아들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줄까요? 딸이 기쁘게 맞이해줄까요? 그것보다. 물론 아들, 딸도 기쁘게 맞이해주지만, 개가 아들, 딸보다 더 기쁘게 맞이해주죠. 꼬란지를 흔들면서 그냥, 응? 문간까지 나와가지고,
막 지지면서 좋은 표정을 짓고 깡충깡충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가 아마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개 키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 인간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누구처럼 하는 사람? 개처럼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개? 권력자, 전두환 대통령의 개는 누구? 박근혜 대통령의 개는 누구? 누구의 개는 누구? 그게 누구의? 최고의 환대를 해주는 사람을 바로 충경, 충성스러운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환대를 받기를 좋아한다. 자, 그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그 전에. 예,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정말 환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환대를 받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푸대접받고 살았어요. 외국에서. 왜?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인들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여행을 가면 아주 환대를 엄청 많이 받아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데 가면, 또 유럽에 가도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아, 코리아에서 왔냐고. 잘해준다고. 미국서도 잘해주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은 나라가 돼서 그렇죠. 그럼 북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대접을 해줄까요? 환대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왜? 가난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6.25 전쟁 직후에 1953년대 한국의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이었어요. 훨씬. 자, 1961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2불 할 때, 이게 5.16 났을 때입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170불. 한국의 거의 두 배가 되죠. 이게 1977년도가 돼서야 한국이 북한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아마 75년도나 4년도쯤이 북한하고 한국이 거의 소득이 같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경제력도 좋고. 자, 지금 재작년인 2018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2천불. 북한은 얼마입니까? 1350불. 20분의 1이 안 돼. 그쵸? 한 25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북한은 수출이 1년에 30억 불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년에 수출이 6천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상당 안 돼요. 인구까지 합치면 남한이 북한보다 약 45배 이상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맨 왼쪽이 동부이촌동 사진이에요. 1960년대까지. 근데 오른쪽이 동부이촌동입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순복음교회 1950년대, 60년대 천막치고 교회할 때 50년대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지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천막교회가.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소득을 올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럼 옛날보다 몇십 배 기쁨을 살고 있느냐, 이게. 소득은 1961년도보다 약 400배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쁨도 400배 높아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가지고 받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돈 가지고 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 소득의 차이입니다. 이 퍼런 거 위로 급상승하고 있죠. 한국은 급상승했죠. 소득이. 북한 어때요? 1990년이나 2016년까지 두 배도 안 올랐죠. 한국은 그동안 몇 배 올랐습니까? 8배 이상 올랐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북한은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믿고 싶은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자본주의하고 이 사회주의의 차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거는 경쟁사회입니다. 사회주의는 경쟁체제가 거의 없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소득을 나눠주니까 경쟁이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과 같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 환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환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환대.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찾아와요. 그리고 나를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보고 북한에 가라고 그러면 아마 갈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왜 북한에 안 갈까요? 북한에 가면 환대해 줄까요? 며칠 환대해 주다 이용해먹고 죽이거나 어디 갔다 탐광에 갔다 넣어서 일시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자기를 환대해 주는 데를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기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환대받는 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우선 환대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걸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엎드려야 돼. 겸손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고요. 내가 좋은 같이 돼야 된다고. 아까 내가 개같이 돼야 돼요. 종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개 같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종과 같은 서비스를 해주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게 자존심이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종처럼 모셔주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환대를 잘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을 받는다는 걸 알아.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꾸려야 되고 내가 종처럼 돌아야 되니까 환대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 환대라는 거 뭐냐? 반갑게 다른 사람을 맞아서 아주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기쁘게 해주는 거다. 이 비위를 맞춘다는 거 뭐냐? 비장과 위장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비장과 위장이 잘 돌아가면 어때요? 단맛이 나죠. 식사를 즐겁게 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환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행복 호르몬과 쾌락 호르몬이 뇌에서 많이 분비돼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면 그 행복과 기쁨을 또 느끼고 싶어서 나를 환대해주는 장소나 환대해주는 사람을 또 원한다고요.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김하우에만 만나면 나를 그냥 잘 환대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 밥맛도 나고. 그럼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약점만 자꾸 얘기하고,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우리 애가 그 대학 떨어졌는데, 아들이 또 대학 떨어졌다면서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찾아온다 얘기야. 나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은 끊임없이 고객을 환대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제품을 계속 사고, 우리 조직을, 우리 호텔을, 우리 음식점을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자,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 내내 박정희 대통령 사진 있죠. 그 위에 미국군이 존슨 대통령입니다. 1966년도에 한국이 못 살 때, 북한보다 못 살 때죠. 북한보다 못 살 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까지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시청앞까지 모셔온 거예요. 직접 나가서. 그래서 같이 차 타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시청 앞쪽으로 지금 차를 두 분이 타고 들어오는데 그 밑에 사진이 시청앞 사진이에요. 거기 시청 앞에 존슨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게 바로 환대 경영한 거예요. 그때 왜 환대 경영했냐?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하고 기술도 없으니까 돈도 많고 기술도 많은 미국에게 뭐예요? 환대를 해줘서 미국이 기분이 좋아서 한국에게 돈도 좀 주고
기술력도 제공해주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그 우리나라가 아까 경제 발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에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무려 1960년에서 2020년까지 60년 동안 소득이 얼마 성장했냐? 400배 이상을 성장했어요. 60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해도 60년 동안 400배 재산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물론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도전 정신도 있고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리더가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리더, 기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기업의 경영인들이 환대 경영을 잘한 겁니다. 그 우측 사진은 대통령이 직접 환대 경영을 한 거예요. 강대국 대통령에게. 그리고 기업인들이 그때 1966년대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열쇠나 좀 만들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자동차도 기술 수준이 거의 1위예요. 전자제품 1위, 반도체 1위, 조선 1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60년 동안에. 자전거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그렇게 쉽게 주겠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술 가진 회사에 가서. 환대 경영을 할 겁니다. 환대. 종의 자세에서 외국 기업인들은 주인처럼 보시고, 임금님처럼 보시고, 그래서 겨우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에 고도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의 박태준 씨. 박태준 회장은 사장을 임명되자마자 군인 출신 아닙니까? 제철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군인들은 경영은 잘합니다. 군대에서 경영학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게 제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제철 회사 만들어라. 아무것도 없어요. 포항에 모래사장뿐이 없어. 그 포항에 모래사장에 제철 회사를 세워야 돼. 돈도 없어. 기술도 없어. 뭐가 좀 합니까?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 가서 신일본 제철 회장을 만나서 온갖 아부와 온갖 환대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금과 기술을 다 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박태준 씨가 그 신일본 제철 회장님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알아낸가요?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 신일본 제철 회장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연습을 했어요. 6개월 이상 연습을 해서 일본 가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그 우리생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신일본 제철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만 불러준 거야.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 회장이 아니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본 노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이렇게 불러주느냐 이거야. 그랬더니 제가 회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6개월 이상 노래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술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환대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 경영이 최고의 경영입니다. 환대만 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환대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예요? 간을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간. 간과 쓸개를 다 빼놔야 돼. 내가 없어야 최고의 환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평생,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 복, 축복받고 또 기쁨에 나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죠. 아, 불행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 괴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 기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또 현실 세계에서도 기쁘게 살아야 돼. 복을 누리고. 근데 누가 그 복을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환대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상 환대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하고 적이 돼 있을 때 구원 받는 거, 원수 돼 있을 때. 우리는 죄인 돼 있는 상태에서 구원 받는 거죠. 원수예요.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어요. 원수인은 우리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맞이해 준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손님을 맞이해 주는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대가. 그러니까 최고의 환대 능력을 가지시고 최고의 진정한 환대를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환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의 우리로 환대해 주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환대해 주겠어요? 그렇게 환대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은요, 환대 신앙입니다. 환대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환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래도 환대하는 척이라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환대하면서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데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거다. 다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건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자,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기업인들은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환대를 한 거야. 그래서 부자에게 환대를 한 거예요. 잘 사는 나라 가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환대해 줬을까요? 인간에게 얻을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이익을 취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환대해 준 거죠. 그러니까 대가 없는 환대를 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안 바르고 대가를 기대 안 하는 환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러니까 대가를 말하지 말고 하는 거죠. 대가를 안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환대를 해주고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하기가 쉬울까 어렵고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매우 드문요. 그래서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대를 해야 돼요? 대가를 안 바르고 안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환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가 받는 걸 좋아하지 인간이 주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이에요.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피 같은 돈을 왜 줍니까? 그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줘요? 말하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 아, 누구에게 좀 도와줘. 아, 내가 왜 피 같은 돈을 그놈에게 줘? 또 못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다는 거는 바로 좁은 길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환대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천사와 하나님이 나그네로 가장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 그 세 나그네가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예요. 생전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자기 집에 방문하자마자 한 게 뭡니까? 뚫어 엎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 처음 나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꿇어 엎드릴 수가 있습니까? 꿇어 엎드렸어요. 종일 자서 꿇어 엎드리고 그 유대인들은 발이 더럽습니다. 그 사막지대고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똥도 밟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의 발을 물을 떠다가 귀한 물을 떠다가 다 씻어주고 새로 송아지를 잡고 새 우유를 갖다가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해주고 완전히 종의 자세에서 극진히 극진히 모셨습니다. 극진히 극진히 모셨더니 이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백세가 다 되었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는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 사라는 걸 안 믿었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강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바로 이렇게 환대를,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애들을 보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환대를 했을까요? 대가를 바라고? 누군지도 몰라. 그냥 환대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환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또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장사도 이 마음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장사가 없어요. 이 마음으로 직장사를 하면 회장은 못돼도 부회장까지, 부회장까지 오죠. 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부회장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권을 생각하면 이게 되겠어요? 내 인권을 생각하면. 내 인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간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 이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 재벌에서 부회장 된 애가 둘 있어요. 신입사원 취직하자마자 출근 시간이 8시 반인데 6시까지 회사 왔대요. 2시간이지. 2시간만이지. 그 6시 회사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죠. 회사에. 그 경비원만 있지. 그 6시에 회사 출근해서 상사들 책상을 다 닦아줬대요. 색상을 다 닦아주고, 옛날에 TT라고 텔렉스가 왔어요. 그 텔렉스 이제 시가 가서 텔렉스 자기 상사들한테 온 거를 다 잘라가지고 와서 영어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영어로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책상에다 다 올려가지고. 환대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이 출근해 보니까, 자기 온 텔렉스가 누가 다 번역을 해서 책상에 다 올려놓고 조그맣고 탄성이 딱 나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총무부장이 불러가지고 인사부장한테 가져오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직장생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친구는 처음 봤다. 시키지도 않는, 어떻게 새벽 6시에 나와서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일을 다 상사들에게 해준다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결국? 회장님은 주인이니까 회장까지 못 가고 부회장까지 못 가고. 환대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대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환대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 아마 이 세계에서 제일 환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김정은일 거예요. 그런데 환대를 제일 안 하죠. 환대받기는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저는 최고의 하나님 이상의 환대받으려고 그러고 저는 사람만 죽이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만 하고 다니는 거죠. 자, 우리 사마리아의 환대 있죠. 예? 이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레인도 지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누가 해줬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자기 말에 싫어서 자기 돈으로 명함자고 자기 돈으로 치료해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대가를 바라보고 했을까요?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또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했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환대해주고 뭘로 환대해준 겁니까?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자녀.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께 원수였던 자들인데 원수였던 자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이면서까지 나를 아들로 만들어주면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환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에 우리가 양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들딸이 되고 그 아들딸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우리는 원수였다고요. 원수를 양자로 삼아주고 그것도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이상의 환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환대를 받으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대를 받는다는 기쁨을 느끼면 그런 환대를 받는다는 걸 느끼면 기쁨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천대를 받는다고 그러면 기쁨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아들 삼아주는 그런 영접을 해줬다. 그런 환대를 해줬다는 걸 느끼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환대처럼 그 위대한 환대는 그 이상의 환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대를 받고 느끼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환대고 기쁨이기 때문에 찬송가 보고는 기쁨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 기쁨이 샘솟아요. 샘. 샘. 샘에서 샘솟는 건 중지합니까? 안 중지합니까? 영원히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는 기쁨은. 근데 수도꼭지는 잠금은 물이 안 나와. 근데 샘은 어때요? 계속 쏟아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대고 기쁨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소홀해 보셨어.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기 것 다 버렸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거 있어요? 완전히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문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애통하는 자, 오미한 자가 예수님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품성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예수님은 몸짱 목숨까지 다 손해봤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려면 돈이라도 좀 손해봐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라도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 품성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도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손해보는 나라야. 내놓는 나라야. 다 손해보고. 그래서 다 내놓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행복한 거야. 다 가져가려고 그런 놈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 그 바닥에. 자기 꺼을 취하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맨날 쌈박질 일어나고 투쟁 일어나고 죽이고 뺏고 이런 것만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다 손해보는 나라예요. 손해보는 나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돼야 되니까 손해보러 나와야 돼요. 교회는 손해보러 나오는 자가 교회. 그 손해를 보면 누가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야.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거야. 최고로 환대해 주시는 거야. 야, 문제야, 너 손해 많이 봤구나. 네 형제 자매들 위해서 손해 많이 봤구나. 야, 내가 너 환대해주면 기쁨을 확 준 거야.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손해보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주는 공동체. 네? 그때 뭐에 거기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죠. 근데 손해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손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왜 손해보고 삽니까? 손해 안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기쁘게. 그래서 환대받고 기쁘게. 그러니까 내가 환대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주면 그 사람한테 환대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누가 환대를 해줘요? 내가 장상인 목사님을 환대를 해주면 내가 장상인 목사님께 환대받으려고 하면 안 돼. 누가 환대를 해줘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환대주면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잖아. 어? 그건 예수님 있는 자세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환대 받으려고, 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주기 위해서 매달리신 거지. 그 빌립보서 보면 매일 기쁘게 살아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 주 안에서 기쁘게 살려는 게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쁨이 안 온다. 그래서 교회는 환대의 식탁풍도 없어요. 서로 어? 다른 사람을 환대해주고 어? 서로 내 거 내놓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항상 보호를 했습니까? 항상 식사하셨대요. 식사. 마태 집에 가서도 식사하시고 또 삭개오 집에 가서도 식사하시고 근데 마태오 집이나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아, 그거 고관대작들하고 하셨어요? 죄인들하고 하셨어요? 세리들, 거렁뱅이들, 낮은 자들하고 같이 식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대라는 거는 누구에게 환대를 해줘야 돼? 문 대통령에게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길가는 거지에게 환대해 주는 게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이 차라리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내 임상금 시대도 주면 그게 나에게 기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에게 환대를 해주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태도고 자세이고 마음이죠.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요, 지하철에 거지가 올라오는데 돈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때는 한 칸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한 칸에 적어도 기독교인이 20%면 한 1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줘요. 근데 아, 어떤 때 이제 돈이 1,000원짜리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주려고 이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 이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근데 어느 날은 아 이게 지져보니까 50,000원짜리 돈이 없어. 아 근데 이거 50,000원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또 창피 때 50,000원 줄려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겠지. 50,000원 주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눈치 안 보고 50,000원을 탁 주려고 50,000원 주려는데 옆에 사람 내 손을 잡아. 못 주게. 아, 아저씨, 저 사람 매일 타는 사람이에요. 주지 마세요. 저 사람 왜 50,000원 줍니까? 아, 그래서, 아, 잘 됐다 싶어서 도로 넣으려고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줬죠, 50,000원을. 줬더니, 주고 내렸더니, 그게 마음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철 그 역에 가면은, 여기 있구나 이런 데 하면 할머니들이 파시잖아요. 채소라든가 이런 거 사드려야 돼. 예? 근데 거의 안 사드려. 그래서 저는 그걸 사가지고 간다고. 집에. 네? 뭐 품질 좋고 이런 건 안 따져. 그냥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이 들어서 지하철 입구에서 겨울 같은데 그 추운데 깻잎 몇 개 놓고 팔고 마늘 몇 개 놓고 파는데 그런 걸 사주는 마음이 바로 저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해요. 그 원종수 권사 아시죠? 감기도 그 미국서 디트로이트에서 그 암 전문의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의사가 처음 돼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의사가 처음 돼가지고 대전이죠, 집이. 그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그 달동네에 살았잖아요. 달동네 입구 들어가는데 겨울인데, 왜 할아버지가, 거지 할아버지가 계속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돈만 몇 푼 주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오는데 왜 거지 할아버지가 길에서 푸들바들 떨고 있어서 불쌍해서 돈 몇 푼 주고 왔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 할아버지를 그냥 길에다 그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겨울인데. 얼어 죽지 않느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가서. 그러니까 달동네 단칸방 사는데, 어?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원종수 원사할 때, 의사 처음 됐을 때죠. 그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목욕을 다 시켜주고, 그러고 동태찌개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먹이고, 주무시게 했는데 잠자고 났더니 없어졌더래. 새벽에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저 새벽 기도를 원종수 씨가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나다. 어? 내가 너 때문에 목욕 참하고 뜨뜻한 동태국 먹고 참 나한테 환대장 받고 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너의 앞길이 형통하여 크게 열리고 그 정말이에요. 그건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지나가는 거지가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탁 공동체다. 예수님 하신 항상 식탁이 있어요. 식탁 항상.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도 뭐 하셨어요? 만찬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 했어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또 아침 초반을 제자들하고 또 식사했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 이 코로나가 아주 이게 사람을 못 모이게 하는 아주 악질병이에요. 악질병.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 환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면 환대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가 빨리 방출돼. 이게 코로나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환대를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 환대는 식탁 공동체를 할 때 이 자네스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한된 비대면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자주 만나서 환대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아예 뭐 만나지도 않는데 뭘 해줘 이게 아니라 만나지 않더라도 화상 채팅이라도 하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소문이라도 해주고 물건이라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환대이고 돕고 사는 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고려를 세우신 태조 왕건 후삼국을 통일했죠. 이 후삼국을 통일한 이 태조 왕건이 한대 경영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한대 경영. 아주 한대 포용. 이거에 아주 대가목을 잡아요. 근데 사실 이 왕건은 군인이죠. 장군 출신이죠. 육전 해전에 다 능통한 장군이죠. 근데 이 망해가는 신라의 경수나, 망해가는 왕이에요. 망해가는 왕이니까 가서 신라 가서 그냥 짓밟으면 돼요. 그냥 왕 뺏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 찾아오면 신라가 자기 나라가 되는 거야. 그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망해가는 왕을 경순왕을 자기 앞 임금 이상으로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경순왕이 오는데 그 어디까지 나가가지고 맞이해주고 금은보화 바치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나는 망해가는 왕이고 왕건은 흥해가는 왕인데 나는 나 망해서 꿇어 엎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왕건이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감동해서 아, 이 사람에게 내 백성을 맡겨도 아무 염려가 없겠다. 그래서 신라를 그냥 내리고 당신이 통치를 해라. 그리고 후백제 왕 전원, 원수의 원수, 쌍벌, 라이벌이고 후백제 전원도 군인 출신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 아닙니까? 근데 전원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큰아들, 큰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왕자리를 뺏기고 왕건 쪽으로 도망을 왔어요. 살으려고. 그러니까 도망하는 왕이야.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고 도망왔으니까 깍대기 왕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줬어요? 상무. 나의 아버지시다. 위아버지시다. 상보로. 아버지시오. 제가 대하를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동받기 싹 받겠어요. 난 망해가지고 그 목숨이나 부지해주면 다행일 줄 알았는데 나를 아버지로 모셔주면 되니 상보론이라고 모셔주면 되니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보다 더 위로 모셔라. 결혼왕을 그 만조백관들에게 극진히 모셔라. 내 이상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감동돼가지고 아들 군대 그 후백제 아들 군대를 하고 전장을 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자기가 지휘를 했어. 저 후백제 놈들은 어떤 군사전력이가 어떻게 피는 거다 해가지고 그 후백제를 대패시킨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들의 나라 군대를 패배시키는 데 앞장섰어요. 왕건에게 환대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왕건은 환대 경영, 김춘추도 환대 경영이죠. 그래서 신라를 통일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의 불교 신자.
불교 신자도 인간의 힘으로 해도 그렇게 환자가 효과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환자한테면 이거에 몇십 배, 이거에 술 헤아릴 수 없는 몇십 배의 효과가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대를 해주려면 인간적으로 환대해 주는 건 한계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 줘야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환대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래야 기쁨으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해주고 환대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겠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가들이 다 거래처가 다 나를 좋아하겠고 내가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 손님들이 다 나를 좋아해서 계속 우리 음식점을 찾아오겠죠. 이것으로서 환대 경영을 환대 서비스 크리스천의 환대 서비스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